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스스로 강화시키지도 말고 스스로 약화시키지도 말하는데 그러면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겸손한 자세고요. 두 번째는 담대함의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의 자세와 담대함의 자세를 취하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공격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만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자만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야,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다는 건 인정. 근데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만 졌을 뿐 너의 인생에 예수가 한 게 뭐냐? 너는 너의 힘으로 자수성가한 것 아니냐? 네가 잘나서 탄탄대로를 걷는 것 아니냐? 구원이라는 것도 네가 스스로 믿게 된 것이고 너의 착한 행실과 선함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우리를 하여금 자만하게 만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 하나인 겸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해도 아니야, 거부해야 됩니다. 아니야,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 힘으로 이룬 것은 단 하나도 없어. 구원 역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내가 얻게 된 것이야 라는 그 겸손의 자세를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